에어팟 끼고 스위치 하는 거 처음 봐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릴 때 닌텐도 스위치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신박한 액세서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치를 가지고 놀게 되면 네, 여기 상단 여기죠. 네, 여기 상단에 유선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방해하지 않고 나만 소리를 따로 듣는다 라고 했을 때 유선 이어폰을 연결해가지고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는 유선 이어폰만 연결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 세대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누가 유선 이어폰 사용합니까? 아, 리듬게임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빼고요. 저만 해도 블루투스 이어폰 예전부터 계속 사용을 했고 지금도 에어팟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스위치 이 조이콘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로 이 기기랑 통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어팟도 블루투스 통신으로 하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연결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지원을 하지 않더군요. 뭐 그렇다면 여기 밑에 밑쪽 보시게 되면 타입C 케이블이 있는데 이 타입C도 딱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할 제품 이것만 있으면 정말 혁신적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이 제품 라우트 에어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어디 거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리킷이라고 보여가지고 구리킷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킷에서 나온 라우트 에어입니다. 여기 보니까 블루투스 오디오 USB 트랜스리시퍼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뒤쪽도 설명을 한번 보면 여기 저는 스위치용으로 샀는데 플레이스테이션 4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블루투스 이어폰을 스위치에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신박한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박스를 뜯으면 이렇게 통이 하나 나오고 이 통을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이렇게 구리킷 스티커가 이제 이렇게 하나 있고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는 게 네, 본품이고 여기 USB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4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젠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엄청 심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는 위에 거는 덮개고 실제 제품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C로 연결하고 이 밑에 쪽 보시면 버튼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가운데 LED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LE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처음에는 연결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 헤매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사용 방법 확실하게 익히면 그닥 어렵지 않게 매번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익히는 방법에 관해서 제가 짧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죠. 네, 원래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여기 이렇게 나죠? 네, 이렇게 동물에서 게임을 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를 여기다 껴주면 돼요. 이 밑에 타입C에다가 연결을 딱 하면 그때부터 소리가 안 나요. 여기 상단에 이렇게 잡히거든요, USB로.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자, 연결을 어떻게 하냐, 먼저 에어팟을 페어링 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도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해야겠죠. 페어링 모드 진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밑에 두 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거리거든요, 화면이. 이 LED가 자, 봐요. 이걸 이렇게 두 개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거리고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 뒤쪽에 이렇게 열고 덮개를 열고 이 버튼을 꾹 한 2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 모드에 진입해요. 네,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네, 스위치도 한쪽이 깜빡깜빡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기다려요. 네, 그러면 여기 불빛이 하나 더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끼면 네, 스위치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 네, 그쪽에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면서 블루투스 스피커 네, 이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얘도 역시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해줘야겠죠? 네, 페어링 모드 진입했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도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해줍니다. Connected. 네, connected가 됐죠. 그러면 지금 소리가 이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달리면 여기서 소리가 나죠. 네, 여기 보여드리면 소리는 여기서 나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만약에 이 비트 걸 뺀다 그러면 여기 스위치에서 다시 나 소리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에 있는 모든 소리를 네,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에다가 소리를 송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기계 하나로 말이죠. 아, 그렇다고 유선처럼 완벽한 건 아니고 리듬 게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딜레이가 생기니까 그런 거는 유선 이어폰으로밖에 즐길 수 없는 점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젤다의 전설 같은 RPG 게임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동물의 숲 이런 게임 할 때는 간편한 게 최고거든요. 그러면 요 두 개만 있으면 진짜 정말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중국에서 주문을 했고 보니까 국내에서도 조금 비싸게 그렇게 팔고는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제품 구입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네, 중국에서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구입한 링크를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링크 클릭해가지고 뭐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경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입한 금액은 약 한 $18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한 2만원 후반대? 한 3만원? 막 그렇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여러가지 장단점 따져보면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바로바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에어팟을 연결해가지고 네, 동물의 숲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